기존의 은행권에 출시되어 있는 비상금 대출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 대중화되어 있는 비상금 대출 상품만 하더라도 기존에는 승인 처리가 쉽게 되었지만 다시 신청하였을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승인이 거부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은 대출은 받았지만 한도가 부족하여 원하는 만큼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으시죠. 그럴 때 이용 가능한 숨겨져 있는 한도 조회 후 대출 방법과 공식 업체 한 곳을 추천드릴게요. 우선 한도 조회 대출 방법부터 소개를 한번 드려보자면 제가 소개드리는 공식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매입 회사인데요. 본인 명의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체에 판매하게 되면 즉시 매입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일방적인 대출과 다르게 이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등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너무 큰 장점이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되다 보니 빠른 거래로 추후에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아시는 카드론 현금 서비스처럼 신용을 통해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소액 결제 한도 내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라 신용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서비스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불법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공식 등록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공식 업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문의하신다면 친절한 상담원 분들이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숨겨진 한도 조회 후 비상금 마련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